이번 주 주간 배구에서 선정한 MVP는 현대건설의 든든한 기둥 양효진 선수입니다. 지난 토요일 인삼공사의 경기에서 22득점, 도로공사의 경기에서는 25득점을 올리며 현대건설 2연승을 이끌고 있는 양효진 선수. 이번 시즌 모든 경기에 출전하면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블루킹, 정확한 예측과 타이밍에서 나오는 블루킹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블루킹의 여왕답게 이번 시즌 역시 당당히 1위에 올라있고 이번 시즌까지 1위에 오른다면 10시즌 연속 블루킹 1위라는 엄청난 기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오픈 공격에서도 성공률 1위를 기록 중이고요. 시간차 공격에서는 4위, 속공 3위 부분에 이름을 올리면서 최고의 센터임을 가시하고 있는 정말 센터로서의 최고의 양효진 선수입니다.